안녕하세요 엔지니어의 영고맨입니다 실제 시험과 똑같은 엔지니어 전기기사 12T 화면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환상 철심 내부의 자석을 묻는 문제예요. 환상 철심 같은 경우에는 환상 솔레노이드라는 표현으로 도 쓰이기도 하고요. 지금 자석을 묻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공식보다는 인덕턴스를 묻는 문제가 많아요. 길이 L분의 USN 제곱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문제에 대한 공식이고요. 여기서 묻는 문제는 L분의 m s, n, i 입니다. 그래서 m s, n, i. 이 공식에서 m 가 뭔지, s가 뭔지, n이 뭔지, i가 뭔지, l이 뭔지 알면은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값들을 넣어주는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cm 제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그대로 지금 우리가 s 라는 값이 10이라고 해서 여기 s에 10을 그대로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뮤가 있다고 해서 뮤 s의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안 돼요 전기 자기학에서는 이렇게 값을 넣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제 값을 어떻게 넣어주는지 한번 해볼게요 뮤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뮤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뮤 제로 뮤 s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6을 3 곱하기 2로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나눌 수 있듯이 뮤는 뮤제로와 뮤S의 곱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곱하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요 자속은 L분의 뮤를 바꿔서 뮤 제로 뮤S SNI라고도 똑같은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1번하고 2번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넣어볼게요 L은 자로의 길이 미터 단위로 되어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줍니다 16파이 곱하기 10분의뮤 제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값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이거는 외워 줘야 돼요 그래서 뮤 제로 넣어 볼게요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뮤S는 여기 나와 있죠 800 그리고 S를 넣어 주는 게 조금 까다로운데요 이거는 SI 접두어에 의해 가지고 조금 다르게 넣어줘야 된다. SI 접두어란건 뭐냐면요. 저희 미터 알죠? 미터. 미터 단위. 100미터. 이렇게 100미터 달리 하잖아요. 그리고 키로미터. 지금 센치미터. 이렇게 미터를 기준으로 앞에 붙어 있는 것을 SI 접두어. 앞에 붙는다 해서 접두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C, K. 이것들이 SI 접두어. 전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SI 접두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SI 접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저희 100m 달리기라고 하지 0.1km 달리기라고 안 하잖아요. 만 센티미터 달리기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는 미터의 단위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미터의 단위로 바꿔줘야 된다. 이것이 SI 접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곱이 붙어있죠? 센티미터 제곱이 붙어있어요. 그러면 은 조금 더 달라집니다. 만약에 센티미터 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넣어줘야 되냐? 미터 단위로 바꿔줘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넣어줍니다. 이러면은 미터의 단위가 됩니다. S를 넣어줄 때 만약에 이게 10cm 제곱이었다. 그러면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제곱을 해줘야 돼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cm 제곱 넓이의 단위에 한해서는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 단위는 미터 제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터 제곱으로 바꿔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10, 10에 마이너스 4승 미터 제곱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S 부분에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n은 뭘까요? 몇트에 가봤는지 넘버 600회. 그리고 i는 1암편이니까 곱하기 1. 여기 자로의 길이 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cm 제곱을 어떤 걸로 넣어줘야 되냐? 미터 제곱으로 넣어줘야 된다. 만약에 5cm 제곱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1 0의 4승 미터 제곱으로 넣어줘야 된다. 이거를 계산기 돌리면 답이 나옵니다. 1번이 됩니다. 2번. 정상 전류계. 틀린 것은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다 맞는 복이에요. 다 맞는 복이고, 4번. 이거는 도체 내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도체 내에서 전류가 일정하게 흐른다입니다. 일정하게 흐른다. 그래서 답은 4번. 틀린 것은 4번입니다. 3번. 많이 나오는 문제죠? 이거 동일한 금속도선, 그리고 발생과 흡수. 동일한 금속도선. 동일한 금속도선은 통슨이에요 통순. 톰슨.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어떻게 외우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는 펠티에를 보고 펠라치오를 생각했어요 펠라치오 펠라치오라는 것은 구강성교입니다 이 구강성교를 혼자 할 수가 있나요? 혼자 할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금속이 발열 또는 흡혈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펠티에는 다른 금속이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금속 발생 흡수 이거는 톰슨입니다. 톰슨. 이거는 동일한 금속. 펠티에, 펠라치오는 다른 금속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톰슨은 동일한 금속. 혼자. 톰슨은 애인이 없어요. 톰슨은 애인이 없다. 그래서 동일한 금속 열의 발생 흡수는 톰슨이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문제. 전자파의 전파 속도와 빛의 속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파속도는 무엇이냐 루트 뮤 입실론 분의 1입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는 루트 뮤 제로 입실론 제로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전파 속도를 무리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입실론 분의 1을 이건 수학이죠 뮤 제로 입실론 제로 분의 1 그리고 루트 비투자율 비유전율 뮤 s 입실론 s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게 빛의 속도. 이게 전파 속도. 그러면 이거를 이제 비유전율 2, e, 비투자율 2를 대입해 봅시다. 비유전율은 여기, 비투자율은 여기. 전파 속도는 그냥 v로 쓸게요. v는 빛의 속도 v0. 그럼 이거를 넣어주면 은 루트 2 곱하기 2가 되겠고 이거 루트는 이렇게 돼서 나오죠 계산기 돌려보면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 찾아봅시다 2분의 1이 있고 v0 있는 거 답은 1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아볼게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라서 빛의 속도 c는 v0 라고도 쓰이고요 이거는 루트 mu0 입실론 제로분의 1인데 이거는 3 곱하기 10의 8승 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미터퍼 세트 컨드고요. 이런 것도 있다. 팁으로 하나 알아둡시다. 5번. 5번은 풀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풀어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풀지 않는 겁니다.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고 고난이도예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수학적인 개념들을 너무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공자들만 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5번 문제 지금 전개를 묶고 있어요. 전개 공식 쉬운 것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벡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위 벡터.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선지에 단위 벡터들이 나와요. 단위 벡터들이. 그러면 아, 이거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세 개가 나오는 것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전개. 이런 단위 벡터, 벡터가 있는 전개의 공식은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 그리고 단위 벡터입니다. 이거를 이제 풀어 보려고 하니까 이제 단위 벡터가 궁금해요. 단위 벡터가 궁금한데, 이 단위 벡터는 어떻게 구하냐? 지금, 점256에서 전개를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점256을 기준으로 해서, 222를 뺍니다. 진공내의 점. 222. 이를 빼면은, 0, 3, 4.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단위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요. 예 단위 벡터는,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는 겁니다. 크기로. 그래서 지금 지금 위에 거 구한 거예요. 034를 구한 거예요. 034. 근데 034가 여기 x, y, z니까 이거는 다시 3ay 더하기 4az로 바꿀 수 있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의 크기를 구해 볼게요. 이거의 크기를 구하려면 크기는 루트해서 여기 있는 거0 제곱 더하기 3 제곱 더하기 4 제곱을 해줍니다. 이거는 수학적인 거죠? 절대값, 벡터의 절대값, 벡터의 노름, 크기는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3, 3, 9, 4, 4, 16, 25니까 크기는 계산기 돌려보면 5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죠 나눠 봅시다 나눠 보면은 5분의 3ay 플러스 4az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거를 구한 거예요 이거, 이거 하나만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넣어 봅시다 단위 벡터만 구했어요. 단위 벡터. 여기 있는 것도 넣어야 되죠? 전하전하 Q. 이거는 Q고, 4이입실론 제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값이고, 4이입실론 제로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구승 전기 자기학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그냥 외워둡시다. 9 곱하기 10의 구승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건 팁. 그리고 R. 여기에 있는 R은 벡터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R벡터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전에 구한 값 5를 넣어 주는 겁니다 공식에 그대로 넣어 주면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9승이고 그러면 지금 R제곱하고 Q는 안 했죠 R제곱은 R은 뭐였죠 지금 이거 했고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R제곱 5제곱 Q는 10의 마이너스 9승 그리고 R제로 벡터 남았죠? 이거는 이거 그대로 넣어줍니다. 5분에 3ay, 4 a z.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벡터는 따로따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벡터는 따로따로. 따로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ay 앞에 나오는 것은 이거입니다. 이거. 그래서 9 곱하기 1 0의 9승 곱하기 5제곱 1 0의 마이너스 9승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하면은 a, y 앞에 나와 있는 값을 알수 있고요. a, z 앞에 있는 거는 이렇게 9 곱하기 10의 9승 5제곱 10의 9승 5분의 4. 그리고 a, z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이거, 이거 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거 구하면요. 0.216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0.288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고요. 이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수학이 부족하다면 전투수학 강의를 좀 들으시고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번. 한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 도체에 자개의 세기. 이거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저는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요 3 4 5 3 4 5 그래서 4.5 파이 L분의 I 분자에 있는 거고요 4.5가 그리고 정사각형 2 곱하기 2는 4 파이 L분의 2 e, 루트 2 I 정육각형 63냉면 먹고 싶다 파이 L분의 루트 3 I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암기만 하면서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루트위가 있는 거 고르면 돼요. 이거 고르시면 되겠죠? 답은 4번. 7번. 두판 사이에 작용하는 힘. 두판 사이에. 이렇게 두판 사이에 220V를 가했어요. 220V를 가했다. 그러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겠죠? 이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땡겨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땡기기 때문에 흡입력, 정전, 흡입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 응력이라고도 써요. 이렇게도 쓰이는데 우선은 문제를 풀어볼게요. 두판 사이에 작용하는 힘, 맨유턴이나 물어보겠어요. 맨유턴이나 이런 거를 공식으로 하면은 2분의 1 E D S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서 유도해 나갈게요.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이유는 이런 공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겸 하면서 알아보죠. 2분의 1 E D 정전흡입력 뉴턴/퍼미터 제곱이에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이거는 소문자 F로 많이 쓰이는데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니까 힘을 넓이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돼서 2분의 1 E D입니다. 힘 f a l s e 가 궁금한 거니까 양변에 S를 곱하면은 여기다 S 여기다 S를 곱하면은 약분 되니까 F는 2분의 1 E D S가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간격 나왔어요. 간격. 간격을 R이라고 해볼게요. 면적 나왔어요. S. 그리고 전압 나왔어요. V. 여기서 S는 나왔는데 E하고 D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느냐. E는 전개, D는 전속 밀도. 전개는 R분의 V예요. R분의 V. 여기 R 있고 여기 V 있죠? 그러니까 이 E를 R분의 V로 바꿔야 돼요. 근데 D는 전속 밀도는 어떻게 하느냐. 전속 밀도는 또 입실론 E로 바꿀 수 있어요. 입실론 2. E. 그러면은 우선은 한번 먼저 바꿔볼게요. 전속 밀도를 입실론 2로 바꿀 거예요. 왜냐면은 전개를, 전개를 r분의 v로 바꿔서 우리는 식을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입실론 2 e 제곱 s로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d를, d를 입실론 곱하기 2로 바꾸면요. 그리고 여기 7번 문제에 전개가 주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r분의 v로 바꿔주는 겁니다. 2분의 1 입실론 R분의 V 제곱 S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공기컨덴서라는 말이 있죠 공기컨덴서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유전율이 진공중의 유전율 공기 유전율로 바꿔줍니다 입실론 제로 R분의 V 제곱 S가 됩니다 이게 최종 공식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R분의 V 전속밀도가 입실론 곱하기 전개 유전율 곱하기 전개 이거 모두 공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유도 한번 해본 겁니다. 이거를 외워서 풀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전기기사, 전기자기학에 나오는 공식이에요. 자주 나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만으로 풀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 입실론 제로 알고 있죠? R 알고 있죠? V 알고 있죠? S 알고 있죠? 이거 이용해서 공식 넣어서 풀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해볼게요. 힘 F를 묶고 있네. 근데 두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건 정전 흡입력, 정전 응력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2분의 1 ED야. F. 근데 우리는 힘을 물어보고 있네. 뉴턴을 묶고 있으니까, 이거는 S분의 F로 바꿔줄 수 있고, 2분의 1 ED. F로. 2분의 1 EDS로 해주는데, 지금 E, 전개. D, 전속 밀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D는 우선은 입실론 1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e 는 R 분의 v로 바꿔주자. 전속밀도부터 바꿔볼게요. 2분의 1 입실론 e 제곱 s. 이제 전개를 바꿔볼게요. 2분의 1 입실론 R 분의 v 제곱 s. 근데 여기 공기 컨덴서니까 2분의 1 입실론 제로 R 분의 v 제곱 s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넣어보면은 공기 컨덴서니까 입실론 제로니까 2분의 1 곱하기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r은 간격 3cm 3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전압은 220v죠 그래서 제곱하고 3cm도 si 접두어에 의해서 3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면적도 si 접두어에 의해서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이걸 넣어주면 은 s 넣어주면 은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계산기 돌리면 답이 나오겠죠 답은 2번입니다. 8번 문제. 이거는 그냥 외워줘야 돼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p. 붕국의 세기는 전속밀도보다 작습니다.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에 입실론 제로하고 1을 더해야지만 d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해보면 p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넘길 수가 있죠. d.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건 메워주세요. 9번. 어떤 거를 묻는 문제죠? 단위 최적당, 단위 최적당, 가장 큰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는 제로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에너지 밀도 공식, 2분의 1 입실론 2 제곱, 에너지 밀도 공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비유전율이 나와져 있어요. 824. 10, 이 입실론이라는 것을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로 바꿔줄 수 있죠. 바꿔볼게요. 2분의 1,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이 제곱. 비유전율이 높아질수록 에너지 밀도도 높아지겠죠. 왜냐? 분자에 있으니까. 이건 비례 관계예요. 분모에 있었다면 만약에 x, y, z 제곱이라는 게 있다면은 네모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x가 올라가면 네모는 떨어져요. 왜냐면 분모에 있으니까. z제곱이 올라가면은 이것도 올라가요. 왜냐? 분자에 있으니까. 지금 이거는 분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비유전율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비유전율이 올라가면은 이건 분자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분의 뭐뭐니까 분자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에너지 밀도도 비유전율에 맞춰서 올라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3입실론 s 분의 y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게 에너지 밀도라는 공식이었다면 이게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니까 입실론 s가 클수록 에너지 밀도는 작다라고 할수 있지만 지금은 분 자에 있는 거니까 높은 게큰 거예요. 지금 b가 제일 크죠. b가 제일 크니까 답 2번이에요. 이게 크고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은 범분수의 성질을 알면은 쉽게 풀수 있습니다. 범분수 그리고 공식 2개. 그리고 si 접도 알아야 되네요. 왜냐면, cm가 주어졌으니까. 이걸로 미터로 바꿔주면 뭐죠? 3 곱하기 10에 마스 2승.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풀어볼게요. 내구와 외구. 지금 합성저항 물어보고 있어요. 합성저항. 아, 이거 내구와 외구? 우리는 뭘 알고 있지? 잘 생각해보면, 내구, 외구. 이렇게 주어진 것 중에 동심구 공식이 있어요. 동심구 공식. 동심구 공식. 다르게 외워줘야 되는 거는 두 구상 내구와 외구는 중심이 하나인데 원이 두개 겹쳐있는 거고요. 두 구상은 그냥 원이 두개 있는 것들의 공식이에요. 동심구 공식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내구와 외구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커패시터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그리고 4파이 입실론입니다. 그런데 두 구상은 두 구상의 커패시터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4파이 입실론이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차이밖에 안 되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다. 내구와 외구는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씨앗 안 먹죠. 여러분 씨앗 안 먹잖아요. 어, 복숭아 씨앗. 복숭아 씨앗 엄청 딱딱하잖아요. 이걸 딱딱하고 씨앗은 빼고 먹는다. 동심구. 그래서 마이너스가 들어가고요. 뭐 딸기 같은 거는 그냥 씨앗 안먹 그런 거가 없으니까 뭐 씨앗 먹는 거죠. 그러니까 두 구상 그냥 플러스 로먹는다 그냥 이렇게 막 외우는 거예요. 전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외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이제 합성 저항 이것은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 내구와 외구라는 표현 때문에 커패시터를 알아요. 여기서가 좀 어려운데 두 가지를 알아야지만 풀수 있었던 문제죠. 뭐냐? Rc 분의 로이. Rc 분의 로 입실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느냐? 지금 내구와 외구 주어졌기 때문에 내구와 외구가 주어졌기 때문에 입실론 입실론 s 비 유전율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은 그냥 이거 8.85 5 곱하기 10의 12승인 거예요. 파이 3.14. 이렇게 넣어 주면은 그냥 내구와 외구만 구하면 커패시터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유 저항이란 표현이 있어요. 로가 고유 저항이죠. 고유 저항. 그리고 입실론은 지금 비 유전율이란 표현 없으니까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그러니까 지금 커페시터도 구할 수 있죠. 로는 주어졌죠. 입실로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R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푼다. 이 공식을 통해서 푸는 거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문제 많이 풀어야지만 할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떠올리기가 조금 어렵다. R분의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C분의 로 입실론을 해줄 수 있겠네요. c를 넣어볼게요. 범분수 분수가 두 개가 겹쳐 있다. 로 입실론 분의 c를 이걸 넣어볼게요. a 분의 1 마이너스 b 분의 1 4 파이 입실론 이렇게 쓸수 있죠. c 대신에 이걸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범분수의 성질로 인해서 정리하면 로 입실론 4 파이 입실론 a 분의 1 마이너스 b 분의 1 이거는 수학이에요 지금 이렇게 간거 수학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은 전투수학 유리식 유리식을 좀 보세요 제가 이거 강의 올려놨거든요 유리식이라는 파트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거는 나눠지고 그래서 4파이 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제 값 넣어 볼까요 3.14안 넣고 그냥 넣어 볼게요 1.884 곱하기 10의 2승이네요 여기 주어져 있죠? 그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지금 A. 이거 내구의 반지름이거든요? 외구의 반지름 B. 근데 이거 2, 3으로 넣어주면 안 돼요. 왜냐? 센치미터니까. 센치미터니까. 원래 미터를 기준으로 저희는 모든 값을 넣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비전공자한테 익숙하지 않죠? A를 2cm가 아니라 2를 넣는 게 아니라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을 넣어줍니다. 3을 아니라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은 계산기 돌리면 나옵니다. 파이는 3.14 넣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계산기 돌려보면은 250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11번. 연구자석 재료로 적합한 것은 연구자석. 이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자석을 외워야 됩니다. 전자석. 연구는 아주 부족한 것들이 많은 놈이에요. 놈? 아유, 나 이거 많으니까 안 되나? <laughs> 연구자석이라는 것은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면 연구, 연구와 땡칠이 멍청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저희 한국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이 놈은 자속밀도하고 보자력 모두 커야 돼요. 모두 있어야 돼요. 보자력, 자속밀도 둘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연구자석으로 적합한 것은 자속 밀도, 보자력 모두 큰 거. 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전 자석은 무엇이냐? 자속 밀도는 큰데, 보자력. 작아야 됩니다. 자속 밀도는 큰데, 보자력은 작아야 된다. 어떻게 외울까요? 전 자, 자가 있으니까 자속 밀도는 크고, 보, 보는 없잖아요. 보는 작다. 그래서 자속 밀도는 크고, 보자력은 작아야 된다. 이것은 전자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자석. 전자석의 제로로 적합한 것은 하면 답은 1번이었습니다. 2번, 4번은 개소리고 1번은 전자석에 관한 내용이었다. 12번. 12번 같은 경우에는 좀 느낌이 오지 않아요? 느낌이 와야 됩니다. 이거. 입실론 1과 입실론 2의 관계는 뭔가 입실론 1 쪽으로 많이 모였죠? 아, 뭔가 입실론 1이 클것 같아. 그러면 답입니다. 답은 1번. 입실론 1. 큰게 맞습니다. 느낌 대로. 이거는 느낌대로 한번 풀어 보면 맞는 내용이었다. 13번. 자기 인덕턴스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 자기 인덕턴스 크기. 이거는 자주 나오는 공식이죠? L 분의 L 뮤뮤 SN 제곱. 이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외워 줘야 되는 거는 솔레노이드 자속은 아까 전에 1번 문제에서가 했었죠? L 분의 뮤 SN I 이거는 알아둬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자기 인덕턴스 물어봤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풀어봅시다. 전투수학 10단원에 대한 내용에서, 비례하고 반비례에 대한 내용을 했어요.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 분자에 있으면 비례입니다. 한번 1번 봅시다. 권선수, N. 단면적, S. 권선수와 단면적에 비례합니까? S하고 N에 비례합니까? 이게 만약에 권선수 제곱에 비례한다 했으면 맞았을 거예요. 근데 권선수가 제곱이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여긴 권선수가 틀렸고. 2번. 권선수 제곱하고, 권선수 제곱하고 단면적에 비례한다. 답은 2번입니다. 다른 것도 해볼게요, 이거는. 권선수 제곱 평균 반지름, 평균 반지름. 여기 mu sn 제곱 평균 반지름은 거의 r이나 a라는 의미로 반지름이 많이 쓰이는데 여기 R이나 A가 없어요. 그럼 3번은 우선 넘어갈게요. 그리고 권선수 제곱에 비례한 거 맞고 단면적 반비례. S가 분모에 있었다면 맞았겠죠. 단면적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3번 한번 풀어볼게요. 3번은 조금, 조금 들어간 거예요. 지금 S, 단면적을 사실은 이거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인데 환상솔레노이드의 단면적 S는 원이에요원 파이 R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주면은 L분의 뮤 파이 R제곱 N제곱으로 쓸 수가 있어요. 지금 건선수 제곱 맞아요. 여기까지 맞았어요. 평균 반지름의 비례? 평균 반지름의 비례가 아니라 평균 반지름 제곱의 비례입니다. 왜냐면 여기 R제곱이잖아요. 그래서 3번은 틀린 겁니다. 3번은 조금 들어갔죠? S가 파이 R제곱이라는 걸 알아야지만 이 선지가 틀렸다는 걸 말할 수 있죠. 14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푸는 문제도 많이 없기 때문에 공식만 알아두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전자의 속도 여기 전하, 전, 질량, 전개 주어졌어요. 지금 E가 두개 있죠? 엄마가 쌍둥이 두 명을 업고 가고 있어요. 엄마가 쌍둥이 두 명을 업었다. 엄마, 마음이 작은 놈하고 큰놈 업고 가고 있다. 전자의 속도 M E E T M E E T 답 4번 아주 과학적 이었죠 엄마는 아이를 없습니다 아이는 엄마 위에 있고요 M 분의 E E를 기억합시다 넘어가고 비투자율이 가장 큰 것은 비투자율 이거 금은 구리는 거의 투자율이 비투자율이 비슷비슷해요 금하고 은 구리 비슷비슷합니다 니켈은 엄청 달라요 엄청 커요 600 정도 되거든요 이거 이거 다른 것들은 거의 1하고 가깝고 니켈은 600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 엄청 커요. 이거는 좀 알고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 16번. 16번. 철심, 환상 솔레노이드, 자개의 세기.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식들 있잖아요. L, 자속. 한 번만 더 써볼까요? L분의 m SN 제곱. 이건 자속은 L분의 m SN, I. 그리고 자개의 세기. 이 자개의 세기도 좀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외워줍시다. 환상 솔레노이드 중심에서 자기의 세기. 지금 여기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여기 말하는 건데 이거는 h in h o u t 도 있고, h i n 도 있어요. 이거는 안쪽. 안쪽은 2파이 r분의 ni. 2파이 r분의 ni. 바깥쪽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 안쪽 말하고 있으니까 2파이 r분의 ni. 답은 2번. 강 자성체가 아닌 것은. 철, 니켈, 코발트. 딱 봐도 좀 느낌이 강하지 않아요? 철, 니켈, 코발트 엄청 강한 녀석들이에요. 이거 강자성체고요. 쿨이 은 엄청 약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뭔가 반자성체다. 그렇게 해서 글씨에서 느껴진다. 이거 강자성체. 철, 니켈, 코발트. 이거 강자성체예요. 근데 쿨이 약하죠. 답 4번. 18번 축상의 자기의 세기. <laughs> 이거는 그냥 공식 외워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외워주시는 게 제일 좋는데 만약에, 만약에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게 없어요. 밑에가 없어요. 밑에가 없었다면, 이거 공식이요. A제곱, Z제곱, 2분의 3, A제곱, I입니다. 만약에 하나만 있었다면,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거 하나만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하나가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두개 있잖아요. 그래서, H에 곱하기 2를 해주고 곱하기 2를 해주고 Z축 상에 있다. Z축 상에 있으니까 여기에 단위 벡터 AZ를 넣어주는 겁니다. H에 곱하기 2 해주고 왜냐면 원이 두 개니까 Z축 상이니까 AZ를 곱해주고 그러면 여기에 2를 곱하고 A제곱 Z제곱 2분의 3 A제곱 I 그런 다음에 벡터 AZ를 곱해주면 은 약분 되고 그래서 a 제곱 z 제곱 2분의 3 a 제곱 i a z 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찍어주면 됩니다. 공식을 외워주셔도 좋아요. 그냥 원두개 있으면 아 이거 답 2번이지 이렇게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z 축 상에 있으니까 이거 a 파이 날리고 a 파이 날리고 이거 날려야 되죠. a z 축 상에 있으니까 이거 두 개인데 원래 공식에 원이 두개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니까 아 여기 분모에 2 없지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습니다. 무조건 외우면 돼요 이것도. 19번 음, 이것도 외워주는 문제요. 전기 자기가 은근 외워주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방송국한테는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377만 원이에요. 377만 원. 하, 이거 딱 봤을 때 어떻게 구하냐? 이야 방송국한테는 377만 원이네. 이야 377만 원이네. 답은 2번. 이것도 과학적이었어요. 답은 2번. 2 0번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있죠? 영상 전화의 개수. 이 넘버는 몇 개냐? 이것은 각도, 세타분의 360도 마이너스 1입니다. 몇 개냐? 지금 직교하는, 직교하는이 90도입니다. 90도. 그래서 세타 대신에 90도를 넣어주세요. 90분의 360 마이너스 1. 그럼 개수가 나옵니다. n은 3. 그래서 답은 2번. 여기까지 2021년 1회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thank you